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. 애널리스트 포트입니다. 자, 오늘은 덕산 네오룩 살펴볼 텐데요. 김소원 연구원 모시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덕산 네오룩스는 아직까지 실적이 나온 건 아니죠. 네네.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이죠.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1분기 실적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? 네, 생각보다 1분기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일단 덕산 네오룩스는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네.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로 좀 납품을 하고 있고, 최종 엔드 유저는 뭐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중국향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또 아이폰향 스마트폰으로도 모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1분기, 우리는 사실 코로나가 본격화된 것은 네. 2월 중순 정도 없으니까 한 반 정도는 네. 영향을 받고 반 정도는 영향을 안 받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또 삼성전자도 얼마 전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네. 삼성전자의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인 IM 사업부가 생각보다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좀 말을 하고 있거든요. 대신에 이제 2분기부터 이 코로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시장에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덕산네오룩스도 마찬가지의 동일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네. 1분기는 원래 통상 비수기입니다. 그래서 4분기보다는 원래는 이제 QOQ로 좀 감소하는 과거 이제 히스토리컬리 보면 그런 트렌드를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전분기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아, 그건 뭐 특이한 요인이 있었나요? 네,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일단 1분기에는 스마트폰 자체는 큰 영향이 없었고 또 더불어서 중국 쪽 이제 고객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고를 미리 좀 땡겨가는 좀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. 이제 사실 중국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됐고 또 좀 빠르게 잡혔는데 향후에 혹시 코로나가 확대될 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로 인해 중국 고객사들이 좀 수요 대비해서 더 많이 좀 물량을 가져가지 않았나 좀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제 그 예측하고 계시는 1분기 실적은 어떻게 좀 전망이 될까요? 네, 그래서 저희 이제 실적 그 차트를 좀 보시면 네. 원래 19년만 봐도 19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만 보시면 18년 4분기보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전년도에도 좀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20년 1분기는 오히려 4분기보다 실적이 더 좀 7% 정도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이제 2분기는 원래 작년 2분기를 보시면 1분기보다 매출액 기준으로 한 17%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.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판매가 좀 부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영향이 2분기에 좀 대폭 반영이 돼서 1분기 대비한 매출액 기준으로 한 20% 정도는 하락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이제 코로나 국면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래 1분기는 그래도 그럴 줄 알았어라고 그렇죠. 하지만 2분기부터는 뭐 IMF 전망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정말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2분기 실적 전망하고 또 올해 통으로 그 연간 전망은 어떻게 좀 다 나오고 있습니까? 네, 사실 이제 상반기 실적이 좀 영향이 받는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이 이제 한 3월쯤에 출시가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올해는 3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스마트폰 판매가 2분기에 이제 많이 감소할 거로 예상이 돼서 그래도 통신사 가보면 네. 통신사 직원들이 마스크 다 하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그렇죠. 그 마케팅 하고 있던데 사실 국내는 좀 괜찮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이제 북미와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% 정도가 됩니다. 그렇군요. 네. 걔네는 잘 못 움직이죠. 아예 나가지를 못하고 아예 락다운이라고 이제 이걸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나가지 못하고 폐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와 유럽 쪽 출하량 비중이 꽤 큰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따라서 덕산 네오룩스도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이 회사 좀 주가로 같이 말씀을 드리면 네. 이 회사 사실 주가가 연초에 아주 급등을 했던 이 모습을 보였었습니다. 저거는 PER 밴드인가요? 네, PER 밴드입니다. 그래서 PER 밴드 기준으로 사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
이제 주가가 참 사상 최대치를 이제 경신하면서 참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, 자, 이는 왜 그랬나 하면 이제 사실 올해 하반기 실적이 되게 기대감이 되게 컸기 때문입니다. 네. 일단 아이폰이 OLED 모델이 한 4개 정도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, 또 하반기에는 갤럭시 폴드 2, 그러니까 두 번째 또 큰 폴더블 폰이 삼성전자에서 이제 큰 사이즈 기준으로 두 번째 폴더블 폰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덕산으로서도 실적이 되게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실적이 올라갔던 건데,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. 다만 이제 상반기까지 그래도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될 걸로 글로벌리 좀 예상이 되고 있고, 하반기에는 좀 차질 없이 실적 개선하는 모습을 좀 덕산에어로스가 보일 것으로 예상돼서. 저 이제 밸류에이션 밴드 있잖아요. 네네, 맞습니다. 저게 이제 P 밴드를 저기 그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, PB 밴드를 갖다가 저기 그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. 네네. 선이 다섯 개가 있는 데가 있는데 제일 가운데가 센터 라인이고. 그렇죠. 그다음에 이제 아래 위로 저기 한 개씩은 표준 편차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? 그렇진 않고 그냥 일단 과거 예, 과거 흐름을 보고 과거 이 회사가 얼마나 멀티플을 받았나를 사실 좀 차트를 그려서 파악하는 게 바로 이 포워드 P 차트인데요. 이 회사는 애플형 OLED 패널을 처음 공급 시작을 했을 때, 그러니까 A3라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 팹이 처음 가동이 본격화됐을 때 포워드 기준으로 이제 PER이 거의 뭐 40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. 사실 올해는 이제 애플형 OLED 패널 공급량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사실 이때보다 실적도 훨씬 좋은 흐름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. 사실 그래서 이때만큼의 멀티플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사실 주가도 동일하게 연초에 이렇게 A3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때처럼 동일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정말 코로나 한 방으로 이렇게 급락을 했던 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. 아, 제가 지금 이제 그 원고를 가지고 보니까는 이렇게 마지막에 올라간 거는 점선이군요. 점선. 실제로 올라간 자리에 지금 이제 올라갈 걸로 기대한다. P 네. 밴드를 보면 이제 바닥권에 있는 거네요. 네, 많이 이제 내려온 거네요, 그렇죠? 네. 예, 예. 이후에 그렇구나. 좀 반등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. 여전히 사실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에서 덕산에어룩스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전방 업체가 이제 그 주로 삼성전자가 지금 그 가장 포션이 큰 건가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냥 이게 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일단 주요 고객사고, 삼성 디스플레이가 근데 삼성전자뿐 아니라 사실 애플형 OLED 패널을 거의 독점 공급하고 있고, 이 밖에도 뭐 중화권 고객사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가 조금 삼성전자에 좀 치우친 경향은 있지만, 하반기는 오히려 이제 아이폰 영향, 그리고 차후에 이제 출시될 갤럭시 폴드 2 영향이 훨씬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도 지금 이제 양분되잖아요. 하이엔드급이 있고, 맞습니다. 그다음에 미드 로엔드급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? 아니면 네, 하이엔드 쪽에만 있습니다. 들어가는 거예요? 그럼 결국은 스마트폰 출하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. 네,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, 다만 이제 하이엔드 쪽 들어가는 제품이 아무래도 훨씬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뭐 가격이나 뭐 마진 쪽에서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개수만 많이 나가는 것도 이제 일단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는 하이엔드 쪽으로 가면 좀 더 고부가. 그렇죠. 네. 네. 제대로 이해하고 있네 제가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정리하는 뜻에서 그 투자 포인트 좀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? 네. 네. 사실 이 회사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여전히 좀 유효한 상황입니다. 코로나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을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한편 주가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좀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참 포워드 PER 기준으로 연초까지만 해도 37배까지 올라갔다가 한 20배대대로 좀 급락 후 조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. 여전히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 유효한 상황에서 주가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고, 2분기는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 하반기를 좀 전망하면서 좀 매수 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